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본은 왜 강력하게 한국에 대한 규제를 선언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볼 것이고요. 또한 그 경제 보복을 발동을 시켰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경제 보복을 하게 된그 경위와 그 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주변 사람들과 또 자식들과 아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7월 1일 날 발표되었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규정한 대일본 청구권 자금은 포괄 보상이다. 대일본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며 개인 청구권 또한 소멸되었다라고 한국과 일본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1965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켜왔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원칙을 2018년도 10월과 11월 사이에 한국의 대법원이 용감하게 뒤집은 것입니다. 어떻게? 포괄 보상이 아니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으니 일본은 개인에게 보상을 하라.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문 정권의 적폐 청산과 진보 진영에 대한 의견이 대법원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측이고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그 이유는 2015년도 12월 박근혜 정부가 종부위원부의 합의문을 타결하였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답시고 파기해버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국가 예산안을 10억 엔을 출원한 재단조차 해산해버렸는데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적 감정이 당연히 쌓였을 것이고, 일본으로서는 이두 가지가 결국은 사태까지 이렇게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경제전쟁에 정면적으로 전쟁을 발동시켰는데요. 한국을 무릎을 꿇게 하려면 한국 경제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일부분을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까다롭게 수출 절차 강화를 하여서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하자면 한국은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세 가지 품목을 수입을 하여서 반도체 완제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번 허가를 하면 3년간을 면제해 줬습니다. 근데 그 우대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심사를 하려면 3개월이 걸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된 부품이 어느 정도 있느냐? 4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규제 완화 조치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큰 경제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일본은 전쟁을 시작하였고 경제 게임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자, 일본은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이 경제 게임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한국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공격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예상을 해보자면, 첫째, 농수산물 수입 제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 물자를 수출 제한을 할 것이고, 즉, 일본 아니면 수입할 수 없는 기계와 부품과 소재 등을 수출 제한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취업 비자를 제한함과 동시에, 네 번째, 송금 제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내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응 방안이라고 내놓은 내용이 첫째,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판결이 날까요? 과연? 두 번째, 산업 현장과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보면 일본 기계와 일본 차, 일본 부품 천지인데 어떻게 배제할 것이며, 세 번째, 다른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했는데, 개발 기관에 필요한 부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반도체 소재와 부품과 장비 개발의 품질에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경제 전쟁에서 이기는 게임으로 몰고 갈 것이고, 아마도 한국의 두손두 발을 다 들게끔 해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큰 걱정인 것은 경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 게임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장 가동이 정지될 것이고, 실업자가 도태될 것이고, 시장 경제가 개판 바닥이 날 텐데 제2의 IMF가 발생될까 두렵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으로 몰고 갔고, 친일 청산을 한답시고 역사의 조약을 무시한 정부와 문 정권의 책임이 있지 않나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위기를 보여준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탈원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철강 산업이 무너졌고요. 또한 반도체 강국을 무너뜨리는 사태로까지 왔습니다. 더불어서 외교 위기가 올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 정세 위기까지 올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이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 참여한 선거용으로서 고지 선점을 위해서 아베 정권의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7월 21일이 선거인데 날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절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요. 주도 면밀한 일본의 장기전 계획으로 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양국 사이의 산업 역사가 100여 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일본은 세계 5위국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의 4배죠. 또 인구도 2.5배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죠. 또 산업 전략 부품과 소재를 우리나라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역사와 현실 정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 경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 한말과 일제 치하를 거쳐서 지난 정권들이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어렵게 쌓아놓은 한일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위안부 합의문을 지키겠다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는 우리나라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아베 정부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영원한 이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경제 보복의 정면전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알아보았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현 정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해해 놓으셔야 자녀들 간의 대화와
또 이웃과의 또 지인과의 대화에서 함께 동참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고 실버스타 유튜브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